오늘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이 37.8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폭염의 기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학교가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야외 근로자들은 작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폭염에 지친 일상을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실 에어컨과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학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결국 광주 전남 13개 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나 평소보다 1시간가량 일찍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 지금도. 일단 학교에서 집중도 하기 힘들고 공부도 안 되고.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더워하거나 또 이 더운 날씨 때문에 밖에서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뒤 아파트 건설 현장엔 휴게소가 마련돼 얼음물과 식염포도당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시간씩이던 작업 시간도 15분 줄였습니다. 식염 정도 준비했고 얼음을 충분히 준비해서 지금 작업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광양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7.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어 광주 37.4도, 순천 36.4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눈뜨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가도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불볕더위는 주말과 휴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말일까지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